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독특한 바로 아파트 방 안에 이제 자동 환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거의 양식장을 만든 유튜버 분이 계신데요,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일지 가서 보고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Let's get it. 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슬기로운 물새 네. 네. 물뽀입니다. 물뽀. 안녕하세요. 물뽀. 안녕하세요. 네. 야, 이제 또 어떻게 또 집안에 뭐 이렇게 자동 환수 양식장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예. 네, 아, 한번 여기인가요? 예, 여긴데요. 짜라라따따. 역시 유튜버시라서 이젠 깔아주. 와. 와, 여기 또 심지어 여기는 좀 따뜻해요. 여기만 이방 온도는 28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와. 여기만. 왜냐면 열대어기 때문에. 네. 아이들 성장이 잘 돼서. 와, 대박이다. 지금 보면은 정말 이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연령대에 따라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한번 설명 드릴까요? 사실 네네. 이쪽은 관상적으로 이쁘진 않아요. 왜냐면 네. 엄마 아빠들이에요. 거의 저희 사람도 엄마 아빠들을 또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늙고 좀 그렇잖아요. 요것도 아, 보면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이라 사실 찍었을 때 그렇게 이쁘게 나오진 않은 친구들. 예쁜데요? 아, 이쁜가요? 혹시 얘 이름이 예. 뭐라고 하죠? 알비노 플레드예요. 플레드. 예. 네, 플레드도 아. 사실 굉장히 종류도 많고 조금씩 형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요 녀석은 네. 이제 얼굴까지 좀 빨갛게 꽉 찬 녀석들. 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다 저는 한 놈만 팝니다. 딱 알비노 플레드 전체 다예요. 얘도 알비노 플레드. 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구피 치어들이 많은데요. 이 구피는 되게 독특하게도 알로 낳지 않고 난태생이어서 이제 구피가 암컷이 임신을 하고 뭐 인터넷 기록으로 보면 최대 150마리까지 뭐 출산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임신 기간도 짧아요. 뭐 한 달에 1회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수시로 계속 임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 쌍을 기르던 두 쌍을 기르던 굉장히 많이 새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구피 신종이 있었다고. 아, 신종. 그렇죠, 그렇죠. 신종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구피들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잖아요. 네네네. 사실 얘네들도 다 수입돼서 온 거고 뭐 웬만한 구피들은 다 수입돼서 오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한국에 계신 이제 브리더분이 개발에 성공하신 구피예요. 자, 바로 공개합니다. 짜라란. 오, 뭐야. 색깔이 약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은은한 그런 발색 매력이 있고 굉장히 좀 투명해서 약간 내장이라고 해야 되나? 뼈대가 다 보일 정도네요. 그렇죠. 이거는 해외에는 없습니다. 국내에 계신 이제 저는 이제 구피 박사님이라고 제가 명칭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네네네. 개발해서 저한테 선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사실 다른 그분 외에는 다른 분한테는 구할 수가 없는. 와, 진짜요? 눈이 예. 알비노 계열이네요. 이거는 이제 루티노 모스코 핑크라고 합니다. 와. 눈이 루티노라고 해서 약간 와인색 좀 띄고. 아, 알비노가 아니라요? 예. 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개체 같은 경우는 드래곤 네. 블루라고 해서 네. 옆모습이 이쁜 개체라서 일부러 옆에가 뚫린 아크릴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빛반사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당기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런 친구가 이제 메다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그냥 일반 송사리 이제 논이나 둔벙이나 아니면 그런 수로에서 많이 잡히는 게 일반 송사리인데 메다카라에서 일본 송사리는 품종 개량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색깔이 워낙 다양하고 이쁜데 와, 여기 알에도 엄청 많네. 메다카 같은 경우는 알을 붙입니다. 알을 어디다 붙이냐면 요런 샤워볼에다가 붙여요. 바깥에서 샤워볼을 붙이면 여기다 안에 넣어놓고 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건데 여기 새끼를 낳았으려나?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새끼가... 근데 원래 자연에서는 그럼 예. 수초에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있어 보여. 보여요? 여기 있다. 조그맣게 저렇게 나와요. 아, 꺼멓게. 여러분들 예. 이거 CG 눈가 아니고 진짜 메다카인데 치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육을 예. 하시는데 요거는 사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오, 왜 이렇게 물이 뿌였지? 사골, 사골. 사골은 제가 아까 먹은 거고 뭔가 톡톡톡톡 움직이는 거 혹시 보이세요? 오, 보입니다. 이게 다 물벼룩들이에요. 톡톡톡톡 지금 애들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오, 머리카락도 잘 보여요. 아, 그죠, 그죠. 머리카락을 키우는 건 아닌데. 네. 여기 물벼룩들이 되게 많아요. 수백 마리가 물벼룩들이 헤엄치고 아, 있고. 우와, 물벼룩을 또 사육을 하셔서. 그렇죠. 요거에서 그대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오. 그리고 요거. 요게 뭐예요? 혹시 브루님 그 파스타 좋아하세요? 파스타 엄청 좋아하죠. 오늘 한 그릇 사고 왔어요. 근데 왜 여기다 넣어놓으셨어요? 불안한데? 아니 아니. 여기 위에 물벼룩 있고 시원하게 파스타 한 그릇 사고 왔어요. 자, 요겁니다. 아, 여, 이거 실지렁이죠? 예. 여기 실지렁이에요. 이렇게 손맛 좀 보여주고 애들 주면 한 장 안에 한번 보실래요? 엄청나게 이렇게 와. 이 발색을 내는 데는 가격은 비싸도 요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아, 실지렁이가 예. 이게 발색을 낼 때 도움이 되나 봐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수컷 암컷 할 거 없이 저희는 뭐 거의 얘네들 눈 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다양하게 먹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이쁘다. 여기가 이제 환수 시스템이나 이제 사육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체계 시스템이 잡혀 있는 거라서 그 애들의 발색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고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청결하고 물이 깨끗하거든요. 그렇죠. 와, 보세요. 이건 붉은 똥 싸는 구피 많지 않습니다. 군붕어 똥처럼. 야, 평소에 지금 똥 잘... 똥도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자랑하시는 건 다 자랑해야 돼. 아, 네. 심지어 똥까지 자랑하시는 네. 거는. 붉고 아, 새빨갛게 똥 잘 싸잖아요. 아, 뭐, 물벼룩도 한번 줘볼까요? 실지렁이 좀 환장해서 안 먹으려나? 보면은 아, 이, 어, 몰리네요. 네. 먹으려고. 이렇게 아... 고기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야채 야채도 이렇게 잘 먹여야 되고요. 어, 진짜 많은 양을 삶아 오셨네요. 아, 많이 아... 애들 보세요. 금방 없어집니다. 와, 근데 진짜 청소물고기잖아요 얘가. 예.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죽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것도 예. 청소해주고 그렇죠. 벽에 있는 이끼도 먹어준다고 하는데 안시가 또 삶은 시금치를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저희 집 안시의 왕은 저 밑에 있습니다. 저 녀석의 정면 모습을 보면 약간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거의 이 수염만 해도 이 녀석 우와 예, 이 그 우와 수염 다른 안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 수염이 왜 이렇게 이렇게 많죠? 엄청 많아요. 이렇게 얘네들 이제 그만큼 이 남성성을 상징하면서 아 정력과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큰 안시 제가 본 안시 중에선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약간 말미잘 같이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는데 더 나올 거예요 이제. 와, 털이 많네 얘가. 부인이 지금 3명 있어요 이 안에. 잘 모르시겠지만 와 부인 3명을 거느리는 대단한 친구군요. 굉장히 부럽죠? 야 뭘 넣나? 한번 줘볼게요. 사실 고기도 그냥 수족관에 있는 거나 그냥 평범한 개체들은 거의 안 먹죠? 안 먹어요. 근데 먹성이 좋은 애들은 먹거든요. 아, 오 먹습니다. 아 이게 식욕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먹이는 이유가 네. 뭐가 있을까요? 시금치한테 뭐 좋은 게 있나요? 비타민도 많이 들었고 이런 육식성 네. 사료에는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뭐 사실 이거는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희 사료 저건데 네. 이게 다 실제로 다 먹이는 것들이에요. 아 사료가. 진짜요? 네, 다 먹이는 거고 그냥 뭐 이렇게 사료 같지만 여기 안에 보면은 거기 수산질병관리원이라고 아세요? 아, 알아요. 어, 거기서 제가 생균제랑 비타민 같은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거는 애들 식욕 굉장히 증진시키는 건데 그걸 다 섞어가지고 그냥 사료가 아니에요. 생균제, 비타민제 그런 거 다 섞은 거. 여기 이제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를 여기 하면 소리가 나죠? 그럼 이제 네. 자, 돌립니다. 오, 빠지네 빠지네. 근데 나는 이제 아, 요거 말 요거랑 요것도 같이 해야겠다 싶으면 얘도 같이 돌려요. 와, 아, 이런 식으로 물이 빠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와. 물을 채우는 건 저기 흰색 라인 있잖아요. 저걸 통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와. 여기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물만 틀면 물만 틀면 바로 채워집니다. 와, 진짜 쉽네. 오, 물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또 물도 빨리 채우면 애들이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쫄쫄쫄쫄쫄쫄 해서 야 진짜 좋은 시스템이고 우선 개체들도 너무 이쁜 것들이 관리가 잘 되니까 네. 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저희 사실 요걸 하는 게 저희
주말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이제 수족관 사장님들이랑 경매 같은 걸 해서 저희 자석 네. 경매를 해서 네네. 좀 불우한 이웃들한테 이렇게 정말요? 네, 그렇게 지금 한 기금도 200만 원 이번 달까지 한 200만 원 이상 모였고요. 그런 거 할 때도 요 녀석들이 또 이렇게 경매에 올라오고 와 좋은 일도 하시네요. 아마 이번에는 아동 관련된 재단에다가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거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놀러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매력이 있고 이 물생활에 대해서 이제 소개도 시켜주고 다양한 꿀팁 같은 거 많이 주시니까요 와 많이 많이 놀러 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한 번씩 와주시고 우리 부련님도 많이 네네.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네. 이쪽은 관상적으로 이쁘진 않아요. 왜냐면 네. 엄마 아빠들이에요. 거의 저희 사람도 엄마 아빠들이 또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늙고 좀 그렇잖아요. 요것도 보면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이라 사실 찍었을 때 그렇게 이쁘게 나오진 않은 친구들. 예쁜데요? 아 이쁜가요? 혹시 얘 이름이 예. 뭐예요? 요거는 알비노 플레드예요. 플레드? 예.